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내 행심 없어.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600m 앞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300m 앞 하얀 마을 사거리에서 미금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내 행심 없어. 호설 식당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태국은 입헌 군주제로 국가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 무독죄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제1당이 된 정당이 최근 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되니 호설 식당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아주 봐. 1k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So it's 3 years in prison term up to 15 years and it can be injected into the legal system by anyone. 그런데 태국 헌법재판소가 이 공약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이 군주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해산이 가능한 게 태국 정당법. 곧바로 전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선관위와 헌재의 판단에 따라 제1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전진당은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Not overly concerned, but we are aware of all the possibilities that are coming against us, and we have to prepare. 태국에선 2020년 헌재가 전진당의 전신인 퓨처 포워드당의 해산을 결정하자 몇 달 동안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정당 해산 여부 결정을 앞둔 전진당 당사 앞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지만 실제로 정당 해산 결정이 나올 경우 2020년처럼 태국 내 개혁 민심이 크게 반발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구미일 동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1